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태훈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P5JS를 이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웹에 그래픽 아트, 애니메이션 만드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룰 내용으로는 P5에 대한 소개와 기본 사용법 소개, 그리고 몇 가지 예제 실습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P5JS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전 배경 지식으로는 웹에 대한 기초 지식과 자바 객체 지향 개념 등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입문자를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예술적 아이디어와 흥미만 가지고 계신다면 영상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 우선 P5가 무엇인지, 이걸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잠시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Code! Exclamation point! This is an online set of videos where my name is Dan, last name Schiffman, am here to teach the basics, the fundamentals of programming. This is a course for total beginners who have never tried programming before. I'm going to use the programming language JavaScript. I'm going to show you how to code in JavaScript. I'm going to use a JavaScript library called P5JS, which is like big heart to P5JS. I love P5JS. It's a library that has a lot of functionality for a bunch of things, but notably drawing and animation and interactivity. So I don't know what you're going to make, but by the end, you might make a game, an art project, a science experiment, a performance. I don't know what you're going to make, but I can't even imagine it, and I'm excited to find out. So come with me all aboard on the coding train to learn the basics, code, JavaScript with P5JS.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영상에서 설명하시는 분의 텐션이 굉장히 높죠? 아마 다른 영상을 보시면 이분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이분은 뉴욕대학교 TC예술대학 대화형 통신프로그래밍 부교수를 맡고 계시는 다니엘 시프맨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지금 프로세싱 파운데이션의 이사회 이사를 맡고 계시고 현재 유튜브 트위치에서 P5 교육 콘텐츠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프로세싱 재단은 비주얼 아트를 쉽게 코드로 구현해보고 싶은 사람들과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고, 프로세싱은 기존의 이제 비주얼 아트 교육용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만든 라이브러리가 바로 P5JS입니다. P5JS를 통해 웹에서도 애니메이션, 그래픽 효과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P5 실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페이지가 바로 P5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홈에서는 이제 P5JS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 이제 P5JS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에디터를 들어가 보게 되면 왼쪽의 창과 오른쪽의 창으로 나눠져 있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작성한 코드가 오른쪽에 프리뷰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팅을 통해서 기본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탭에 누르면 이제 현재 사용 중인 스케치 파일들을 볼 수가 있고, 이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은 총 3가지로 index.html과 sketch.js 파일, 마지막으로 style.css 파일 총 3개가 필요합니다. 전체 코드는 sketch.js에서 구현하게 되고, index.html에서는 그 sketch.js 스크립트 코드만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태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시작하기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페이지 내용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스케치에 대한 내용인데, P5JS는 스케치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setup 함수와 두 번째로 draw 함수입니다. setup 함수에서 전체 캔버스를 생성하고 선언하면서 여러 값들을 초기화할 수 있고요. draw 함수에서는 이제 원하는 애니메이션, 도형 등을 그릴 수 있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성된 스케치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캔버스를 생성해서 400x400 크기의 캔버스를 생성해서 배경 색깔 220으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토 리프레쉬를 누르고 배경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배경색을 100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 0으로 하게 되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RGB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경색으로 100, 200, 150을 주게 되면 이렇게 또 다른 색깔로 배경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일립스 함수를 이용해서 타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백그라운드 다음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 위 기준으로 50,50 픽셀 위치에서 80,80 크기의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타원을 백그라운드 이전에 그리게 되면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draw 함수는 순차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타원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배경화면을 그리기 때문에 타원이 덮어씌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서를 잘 생각하셔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 코드를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마우스를 따라가면서 타원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약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떼게 되면 다시 하얀색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 페이지를 보았는데요. 다음 단계로는 데스크탑 에디터에서 P5 설정하는 방법인데, 현재 저희가 웹 에디터에서 작성하고 있는 내용을 비주얼 코드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웹 에디터에 있는 파일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주얼 코드에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P5.js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확장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확장 프로그램으로는 라이브 서버라는 것을 설치하면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하단에 Go Live라는 탭이 생기고, 탭을 누르게 되면 이 로컬 서버가 열리면서 P5.js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본 예제처럼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콘솔 창을 열어서 콘솔도 볼 수 있고, 탭을 왼쪽에 두고 비주얼 코드를 오른쪽에 두면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운로드 탭에 들어가서 모든 라이브러리 또는 개별 라이브러리를 직접 로컬에 다운받은 뒤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CDN을 통해서 직접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실행하는 방법이므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직접 파일을 내려받은 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다음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레퍼런스입니다. 공식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잘 모르는 함수나 API들을 검색해서 이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레퍼런스 중에서 도형 레퍼런스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사용한 일립스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퀘어 함수를 이용해서 사각형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복사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다양한 문법 레퍼런스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3D 도형도 가능한데, 문서 객체 도움 모델도 직접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createp와 같은 함수를 이용하면 p태그 역할을 하는 객체를 생성하여 직접 화면에 태그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레퍼런스 소개하는 거였고, 이제 p5.js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을 몇 개 구경해보고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3D 지형을 랜덤으로 생성해서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을 이용한 그림자 조명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이 예제는 이제 실제 이미지에다가 버블을 이렇게 채우는 예제입니다. 여러가지 물리 법칙을 적용한 메럴.js를 이용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 스타필드인데 조금 빠르게 진행할 테니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웹 에디터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에디터에서는 로그인을 통해서 작성한 코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스타필드라고 해놓은 다음에 코드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작성합니다.
star.js 코드를 만든 이유는 star를 생성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star.js를 작성했기 때문에 HTML에다가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star를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와이제트 값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XYZ 변수를 생성하는데 랜덤 변수를 통해서 생성을 합니다. 별을 만들고 그 별을 담을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리스트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setup 함수 안에 별들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한 별들을 draw 함수 안에다가 업데이트하고 색칠하는 것을 통해서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복사해서 업데이트와 쇼 함수를 직접 구현해서 작동하도록 만들어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뼈대인데 별들을 생성하고 별들을 업데이트함으로써 화면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star 함수 안에 업데이트 함수와 쇼 함수를 구현합니다. 오토 리프레시를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어두워야 되기 때문에 배경을 검은색으로 두고 그 다음에 크기도 600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사방으로 펴지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별들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z값을 업데이트 함수에서 변환해줌으로써 별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z값에 이제 저 실행을 해보고 별들이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왼쪽 위 대각선 기준으로 화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가운데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translate 함수를 이용해서 기준점을 가운데로 만들면 됩니다.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z값들이 작아지면서 별들이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z값을 초기화해주는 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별을 생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좀 더 빠르게 해주면 좀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가까워지는 별들이 크기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 8픽셀로 고정된 부분을 변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와 다르게 가까워지는 별들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추가 작업을 통해서 좀 더 리얼한 애니메이션으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새로 추가한 내용은 스피드 변수를 추가해서 마우스와 연결하여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스피드가 0에서 50까지 조절되도록 하였고, 이제 스타 객체에서는 x, y, z를 랜덤으로 변수를 생성하고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z값이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 초기화해주고 아까 설정한 스피드 값을 이용해서 z값을 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쇼에서 이제 별들을 캔버스에 그려주는 작업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별이 움직일 때 잔상이 남도록 선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보시면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별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빨라질수록 별 끝에 남는 직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에서는 완성된 코드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GitHub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복사하여 미리 세팅해 놓겠습니다. 두 해당 프로젝트의 코드를 모두 복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예제는 보라색 비가 내리는 예제입니다. 구성은 첫 번째 예제와 비슷하게 drop.js에서 객체를 생성하여 show와 for 함수를 통해서 구현하였습니다. 비 객체를 생성한 다음 랜덤으로 비가 내리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비의 색깔을 바꾸거나 비의 속 내리는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P5에서는 HTML 도움 객체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참고하면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과 슬라이더를 만들어 볼 텐데요. 버튼과 슬라이더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create 버튼을 통해서 버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변수를 생성한 다음 setup에서 버튼 객체를 생성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버튼이 생성되었습니다. reset 넣어주면 reset 버튼이 생성됩니다. 다음으로는 슬라이더인데요. 슬라이더도 create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슬라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참고해보면 슬라이드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슬라이드 기본값을 넣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0, 255, 100 이렇게 하면은 최소 0, 최대 255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값을 100으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RGB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 125 가운데로 두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슬라이더는 B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기본 100에서 200, 150으로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버튼에 부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프레스 함수는 요소 위에서 마우스 버튼이 눌릴 때마다 한 번씩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요소에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면 버튼이 클릭될 때 리셋 밸류 함수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리셋 밸류 함수는 아래에다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 제대로 눌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값을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슬라이드 값을 바꾼 상태에서 리셋 누르면 초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셋 바꾸고 여기까지 슬라이더 버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실제 이 값을 이용해서 적용을 시키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슬라이더를 구분하기 위해 p태그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p태그 추가하는 방법은 create p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슬라이더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B의 색깔과 속도를 실제로 바꾸기 위해서 draw.js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코드를 수정해 보았는데요. 우선 빨간색과 파란색 계열만 변경하도록 변경하였고 초록색 계열은 랜덤으로 처음에 생성하고 그리고 슬라이더 바를 이용해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조절하게 되면 이제 drop show 함수에서 배경색과 반대되는 색상으로 B를 색칠하게 됩니다. 따라서 슬라이드 바를 조절하면 배경과 바뀌는 동시에 B도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rop.js 파일에서 보면 RGB 색상을 추가하였고 B의 색상을 바꾸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드를 조절하는 부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피드 변수는 슬라이더 2의 밸류에다가 150을 나눠서 최소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 스피드 값을 for 함수에다가 전달해 주어서 for 함수에서 해당 y 스피드에 곱하기만 하였습니다. 이제 스피드 값을 조절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셋을 하게 되면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5JS 공부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문할 때 엄청난 양의 컨텐츠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하는지 몰라 순서 없이 이것저것 공부해 보았는데 알고 보니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같은 고생을 하지 마시고 원하는 내용을 보다 빠르게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통으로 P5JS를 입문하게 되면 아래 재생 목록의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사용법을 익힌 다음 프로그래밍 A to Z 진행해보고 코드 챌린지 재생 목록에서 재밌어 보이는 영상 몇 가지를 따라해보면서 익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관심 분야별 공부 순서입니다. 웹개발 쪽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나온 재생 목록을 시청하시면 되고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쓰이지 않은 재생 목록은 채널 홈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 앞서 소개해드린 영상들을 보면서 학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에 어떤 영상을 들어야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외 다양한 사람들과 모르는 내용 소통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디스코드 채널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학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언어의 장벽입니다. 이번 기회에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P5를 학습하면서 코딩의 즐거움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